그래서 저는 그것이 송연이의 재주를 높이 사신 혜빈 마마의 청거라 여기고 있었사옵니다. 밖에 있느냐? 예, 저하. 지금 혜빈 마마의 처소로 갈 것이니 차비하거라. 예, 차비할 거 없습니다, 세손. 엄마 마마. 앉아 계세요. 내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세손께서 오실 줄 알았으면 기다릴 걸 그랬습니다. 온양 행궁이라니요? 예, 세손. 어의 말로는 병약한 빈궁의 몸엔 온천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바깥바람을 쏘인 지 오래된 듯하네요. 해서 이 기회에 세손 내외와 함께 나들을 나설까 하는데 세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오나, 그리하자면 한동안 거를 비워야 할 터인데 주상 전하께 오서... 그거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내 이미 전하께 아뢰어 윤호를 받아두었으니. 허니, 잠시 국사는 접어두고 빈궁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 빈궁과 너무 적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왕실엔 적통을 잇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번 온양행을 윤호하신 것도 전하께서도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허니, 이 애미를 봐서라도 세손께서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 주세요, 세손. 알겠습니다, 어마마마.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손. 그럼 쉬세요. 난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저, 어마마마. 실은 소자 어마마마께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세손? 말씀하세요. 혹 도와서 다모인 성가 송연이란 아이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일전에 빈궁 처소에 병풍도를 그린 다모지요. 헌데 그 아이는 왜... 이번에 그 아이가 천국 예부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헌데 그 아이를 청구한 것이 다름 아닌 외조부님이라 하시던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이지요. 아버지께 그 아이를 청구해달라 부탁한 것이 바로 나니까요. 어마마마께서요? 예. 내 일전에 그 아이가 빈궁전에 그린 병풍도를 보고 그 재주가 참으로 가상하다 여기던 차 놀랍게도 그 아이가 세손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리 귀한 재주를 지닌 데다 고비 때마다 세손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는 아이길래 나도 무언가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그 아이에게 화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나는 세손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 여겨 그리하였는데 혹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세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래역기 송구하오나 어마마마. 그 아이도 송연이도 기꺼이 그리하겠다고 한 일인지요. 이 알아보니 너무 갑작스레 정해진 일이라 혹 당황스러워하거나...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도 분명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손. 나는 분명 그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천국으로 갔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가자. 예, 마마. 그 아이도 분명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참 야속하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먼 길을 말도 없이 어찌 그렇게 쉽게.